네,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아, 당초에 오전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전망을 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할 텐데요. 신영증권의 김선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공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등 여러 가지 또 실물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세요? 네, 이제 오늘은 소비와 투자, 생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한 2시 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치는 각각 13.2%, 20.0%, 10.0%로 전월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중전회 이후에 3공경비 축소를 강화하면서 소비 지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12% 후반대에서 13% 초반대로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지표 같은 경우는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1분기 후반부터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공업 생산 지표인데요. 수출이 살면서 대외 소비는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내수 소비가 아직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가동을 늘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경제 공작 회의가 또 열리게 되는 것이 주요 관건이 될 텐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는 지표 발표가 아니라요. 이번 주에 개최될 경제공작회의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유는 삼중전회 이후에 개혁의 강도를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할지 여부와 또 내년도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7%로 하향 조정될지 등이 논의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시장으로의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안정된 성장을 전제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나 아니면 산하 제한 등의 이런 중국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환경 섹터 같이 돈을 푸는 산업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전 포인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신영증권의 김선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